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가족과 친지, 이웃과 함께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청명하고 풍요로운 가을의 문턱에서 제221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등으로 우리 기업의 부담과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중국의회에서도 지난 8월 1일 일본 정부의 명분 없는 경제 보복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해 25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합니다. 제8대 중국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국의회는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결산하는 의정보고서를 만들고 있으며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 보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를 포함한 중국의회 의원 전원은 국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으며 집행부의 적절한 협력과 견제를 통하여 의회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는 공부하는 중국의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항상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언제라도 의회를 방문하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의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아울러 잘못된 관행은 개선하고 새로운 희망을 안고 출발하는 제8대 중국의회가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가을은 풍요롭고 넉넉한 계절로 각종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 시기입니다. 중국 대표 축제인 제11회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가 25만 국민과 함께 즐기는 멋진 축제로 거듭나길 기원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다수의 안건을 처리하는 의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아울러 다양한 의견들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와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의정을 통해 매진하여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상정된 안건들이 원활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토록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이
가정의 행복이 거듭나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